예, 오늘 에큐메니칼 아카데미, 전남 동부 에큐메니칼 아카데미 제4강이고요. 오늘 특강을 해주실 교수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병준 교수님이시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신대에서 그 학부와 신대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프린스턴에서 THM을 하셨고, 호주 멜버른 신학대학 에서 교회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한국 교회사 주로 강의하시는 게 에큐메니즘 선교 역사를 주로 강의하고 계시는데 현재 서울장신대학교에서 재직하고 계시고요. 저서로는 강신명 목사의 생애와 사상, 한 권으로 읽는 기독교 역사와 사상, 호주 장로회 선교사들의 신학 사상과 한국 선교 1889년부터 1942년 이런 저서들이 있으시고요. 역서로는 에큐메니컬 선교학이라는 책을 번역하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바쁘신 지금 저기 사실 지금 일정이신데 특별히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좋은 특강을 해주시라 믿고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소개받은 정병준입니다. 우리 정병진 목사님하고 그 가운데 그 준과 진의 우와 이만 다릅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서 이름을 여러분이 이제 금방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청년 시절에 이제 이제 청년의 전국연합회 장충운동 이제 이화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산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민중교회 운동에서 이제 같이 협력을 했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신학을 이제 공부하고 제가 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리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나서 이제 되게 공부에 좀 재미가 붙어가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호주에 가서는 주로 이제 호주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한국 교회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연구하게 됐고 이제 돌아와서는 주로 한국 교회 이제 분열 역사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에큐메니칼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자료를 이제 공유하겠습니다.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네네. 크게 이제 두 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세계교회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한국교회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세계교회사에 대한 이야기는 세계 에큐메니컬 운동사에 대한 이야기는 좀 간단하게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한국교회사 속에서 이제 에큐메니컬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하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로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세계교회 협의회 WCC 로고인데요. 이 로고가 상징하는 것이 좀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십자가가 있고 여기 이제 배입니다. 배고 요 밑에가 이제 그 물결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세상을 뜻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 배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복음입니다. 그리고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가 적혀 있는데 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말에서 에큐메니컬이라는 말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어원이 뭔지를 먼저 우리가 좀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헬라어는 로마 시대에 이제 로마인들이 살아가는 세상, 이제 로마의 문명 그걸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인들이 생각했던 이 로마 문명에서 여성과 아이와 노예, 야만족은 이제 배제를 시킵니다. 사람으로 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남자들, 로마 시민들의 사는 세상을 오이쿠메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서가 이 용어를 받아들이면서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어서 신약 성경에 사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15번 정도 성경에서 사용을 했는데, 한 5가지 의미가 있지만, 제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이제 5번째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온 세상을 뜻하는 말이 바로 오이쿠메네였습니다. 이 말은 때때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할때이온 세상이 바로 오이쿠메네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을 할때이 장차 올 세상, 하나님의 나라죠. 그걸 뜻할 때 오이쿠메네라는 말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이쿠메네 안에 더 분석을 해보면 이 오이코스라는 말이 이제 더 뿌리가 되는 말인데요. 이 오이코스는 바로 하나님의 집을 뜻합니다. 네, 패밀리죠. 패밀리. 그래서 이 오이코스라는 말에서 오이코, 이게 이제 에코라는 영어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에코가 우리가 이제 경제, 에코노미, 에콜로지, 에코시스템 하는 이 에코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 에코의 원래 기원이 바로 생명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살림. 그러니까 에코노미라는 말이 우리가 뭐 이제 일반 세속 용어에서는 경제지만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경륜을 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활동, 생명 살리는 활동을 우리가 에코노미라고 이제 신학에서는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말은 원래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명 살림, 하나님의 생명 경영을 뜻하는 말이 바로 오이쿠메네였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이 이제 나중에 우리 신앙 고백 안으로 이제 어떻게 수용이 되냐 하면 교회의 공교회성.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와 사도 신조에 보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게 이제 니케아 신조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니케아 신조에 교회가 하나라는 표현이 있죠. 교회가 거룩성이 있고 보편성이 있고 사도성이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서방의 이제 사도신조에서는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그래서 거룩성과 이 보편성을 교회가 교회의 본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성도의 교제를 또 표현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바로 에큐메니컬의 본성.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 하나됨. 교회 보편성을 뜻하는 말로 우리 신앙 고백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큐메니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교회의 본성에 속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이제 우리가 사도성이라고 할때 이건 선교를 뜻하는 거죠. 교회는 반드시 선교해야 되는 본성이 있죠. 그런 것처럼 교회는 반드시 하나여야 하고 보편적이어야 하는 그런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이죠. 교회가 교회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큐메니칼 운동이 뭐냐? 그거는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님이 주신 일치를 교회가 가지고 있는데 그 일치가 지금 가려져 있어요. 교회 분열 때문에 가려져 있고 인간의 죄성 때문에 가려져 있고 표현의 다양성 때문에 가려져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일치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의 본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칼 운동을 우리가 무슨 인간의 노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이 본성을 우리가 회복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안에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다양성. 그런데 그 다양성 밑에는 통일성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치를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치를 표현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릅니다. 뭐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정론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감리교는 자유의지를 강조하기도 하고,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이제 뭐 오순절 교단의 특징이 있기도 하고, 성공회 같은 경우는 뭐 공동기도서가 이제 있어서 또 교회를 그걸로 이제 통일시키기도 하고, 아주 그 다양한 다양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파 전통의 다양성만 보면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는데, 이 다양성 밑바닥에 우리가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통일성이 뭐냐? 바로 그것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준 바로 이 교회의 사도적 신앙이 바로 통일성인데, 그것을 이제 우리 그 기독교 신학에서는 복음, 그다음에 성경, 삼위일체와 기독론, 그다음에 세례와 성만찬, 직제, 그다음에 우리의 이제 에큐메니카 신조, 니케아 신조, 사도 신조,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이제 통일성입니다. 그래서 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서로 다양성이 있어도 모든 교회가 형제이고 하나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제 에큐메니칼 신학이 가지고 있는 통일된 의견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양성이 있는데 그 밑바닥에 우리가 통일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형제고 한몸된 교회로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통일성을 벗어나면은 그거는 이제 교회 일체의 영역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뭐 타종교가 들어온다,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온다, 이런 공격과 이런 것들은 사실상 에큐메니컬 운동에는 다 이제 거짓말입니다. 교회의 일치는 뭐에 근거한다? 사도적 신앙에 근거하고 있다. 그거를 표현하는 문화적 다양성과 표현의 다양성은 서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오늘날 에큐메니컬 신학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이 발전하게 되는 것은 뭐 역사 속에서 다양한 운동이 있었지만 20세기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에든버러에서 한 1,400명의 선교사와 이제 선교 운동 단체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에든버러에서 큰 국제 대회를 합니다. 국제 대회를 해서 선교 운동을 하나로 이제 묶어내죠. 그것이 바로 이제 현대 에큐메니칼 운동의 이제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전 세계가 뭐 전쟁으로 분열되고 초토화됐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교회들이 거기에 대한 반성을 하는 거죠. 우리가 교리 때문에 갈라졌고 또 민족주의 때문에 갈라져서 전쟁을 했지만 우리가 봉사로 이제 일치하자. 이렇게 해서 봉사운동을 이제 묶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삶과 봉사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여기는 선교 조직은 IMC, 국제선교협의회가 만들어지죠. 여기는 삶과 봉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신학도 한번 같이 모여서 일치 운동을 해보자, 통일해보자. 그렇게 해서 신학, 세계 교회가 신학적인 이제 운동을 만드는 거죠. 이제 신앙과 직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1920년대에 선교 운동,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 봉사운동, 그 다음에 신학운동,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운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십시오. 여기서 여기가 이제 에딘버러 선교대회죠. 여기서 우리가 선교운동이 이렇게 흐르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봉사운동이 라이프 앤 워크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페이스 앤 오더라는 이제 신학운동이 흐르죠. 그래서 이제 1948년에
요 봉사운동과 신학운동이 합쳐져서 이제 WCC를 만드는 겁니다. 1948년에. 그리고 요 선교운동이 이제 1961년에 WCC와 합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바야흐로 선교, 봉사, 신학이 합쳐지면서 세계교회가 만들어지 확산되는 거고, 매년 이제 7, 8년 주기로 WCC 총회가 이제 쭉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거는 이제 교육운동인데요. 기독교 교육운동이 이제 합쳐져서 1970년에 WCC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WCC를 구성하고 있는 큰 틀은 기본적으로 선교, 그다음에 사회 참여, 그다음에 신학, 그다음에 교육입니다. 이렇게 큰네 개의 기둥이 WCC 안에서는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913년 여기 이제 부산 총회까지 쭉 흘러왔고, 이제 최근에 독일에서 이제 칼스루헤에서 이제 11차 총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현대 에큐메니칼 운동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가,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도적 신앙에 기초한 이제 교회 일치 운동을 하는 것은 이제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의 가장 중심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맨 가운데 동심원이 교회 일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일치를 추구하는 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성서는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 사도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리고 세상이 그것을 보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는 예수님의 기도에 근거해서 이제 바로 이제 교회 일치 운동이 뿌리를 내리고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일치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정교가 함께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여기서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을,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뭐 때문에 생깁니까? 그건 바로 민족주의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민족주의 때문에 인류가 갈라지니까 교회도 갈라져서 전쟁을 한 겁니다. 교회끼리 전쟁을 한 겁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니까 인류는 냉전 시대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념이 갈라지니까 자본주의 교회와 또 공산주의 교회끼리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냉전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흑백 갈등 문제가 나타났죠. 그래서 인종 문제로 또 백인과 흑인의 갈등,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제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 이런 사건들이 터지는 겁니다. 이것이 지나면서 20세기 말부터는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빈부격차가 또 심해지면서 교회가 갈라지죠. 그러니까 인류가 갈라지면 교회도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20세기의 교회가 경험을 하면서 인류 안에 정의와 평화를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선교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인류의 일치 안에서 우리가 종교 간의 대화 문제도 다루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정의, 평화, justice and peace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날은 이제 생태계 파괴 문제가 단순히 인류뿐만 아니라 전 지구의 생명체가 공멸하는 위기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명 운동이 나타나게 되죠. 창조 보존, integrity of creation. 그래서 JPIC라고 하는 이제 에큐메니칼 운동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의 평화에 대한 이제 성서적 기초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 세계와 이제 화목해 온 세상을 화목해 하는 직책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온 우주 만물을 이제 하나 되게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속죄의 의미가 단순히 인류 구원의 문제에 한정되지 않고 온 생태계 구원에 이제 연결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교회 일치, 인류 일치,
생명운동이라고 하는 세 가지 방향으로 현대 에큐메니컬 운동이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라고 할까요? 에큐메니컬 운동의 아주 기본 개념 이런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한국교회사에서 그러면 에큐메니컬 운동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주로 이제 ACC를 중심으로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 교회 안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협력 사업 이제 이런 것이 있었겠죠. 그거는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기 때문에 성경 번역하는 작업이 제일 먼저 연합 사업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서를 공동으로 번역해서 출판하는 작업. 자, 그 뿌리가 오늘날 대한 성서 공회와 기독교 서회를 만드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네 개의 장로교가 들어오는데 이 미국 장로교, 북 장로교, 남 장로교, 호주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가 하나의 장로교 공의회를 만들어서 이제 신학교도 하나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개의 장로교를 만들어 가죠. 그러면서 이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세우는 장로교는 그런 특징이 있고 감리교는 미국 감리교와 남감리교가 들어와서 두 개의 교단을 세우죠. 그런데 이것이 1930년에 조선감리교회로 합쳐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 사이에 이 사람들이 전부 복음주의자들이었죠. 근본주의자들이 아니고 복음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협력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감 선교사들이 복음주의 개신교 선교 연합 공의회를 만들어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프로테스탄트 하나의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1905년에 장로교도 아니고 감리교도 아닌 대한 예수교회를 세우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가장 보수적인 교회가 이제 미국 남장로교거든요. 이제 남장로교가 이제 적극 반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미니우스와 깔빈주의가 어떻게 같이 갈수 있느냐 반대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국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교단은 이제 별도로 가는데 그 대신 협력 사업은 계속 발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이제 같이 만들고 코리아 미션 필드라고 하는 잡지도 연합 같이 나오고 신문도 이제 같이 만들고 주일학교 연합 사업도 이제 같이 하고 심지어는 미션 스쿨도 같이 운영을 합니다. 평양에 이제 숭실과 이제 숭의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운영을 했고요. 서울에서는 이제 배제와 경신을 같이 운영을 했고 세브란스 뭐 연희 전문 이런 것도 전부 사실은 에큐메니칼 연합 학교가 돼서 이런 것으로 이제 에큐메니칼 운동이 발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교사들 사이에 경쟁하지 않으려고 선교지를 또 분할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함경도는 이제 캐나다가 들어가고 그죠? 항해도와 평안도는 미국의 북장로교와 미국 감리교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호주는 이제 경상남도로 들어가고 또 호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남장로교가 들어가죠. 들어가고 강원도에는 이제 남감리교가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 분할을 해가지고 서로 경쟁하지 않으려고 하는 연합 사업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1918년에 이제 장로교와 감리교가 이제 선교사들끼리만 연합 사업하지 말고 우리 한국 교회도 연합 사업을 하자. 그래서 이제 1918년에 장감 협의회가 만들어지죠. 자, 그리고 우리가 1919년에 이제 3.1운동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리고 1924년에 이제 NCC의 전신이 되는 조선예수교 연합 공의회가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이 연합 공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단체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 첫 번째로요, 한국 교회가 장로교회는 하나였죠. 감리교회는 두 개였습니다. 미감리교회와 미남감리교회가 두 개가 있었죠. 그러니까 조선의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섯 개의 선교회, 장로교가 이제 네 개의 장로교 선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감리교가 두 개,
감리회가 있었죠. 그러니까 6개 감리회가 이제 또 들어오게 되죠. 그다음에 성소공회와 YMC가 들어와서 요게 바로 이제 NCC를 만드는 겁니다. 네. 코리아 NCC를 만드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1920년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산주의가 막 발전하잖아요. 그리고 또 서양에 이제 사조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고 기독교를 향한 이제 비판이 많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기독교 운동에 대해서 이제 뭔가 대처를 해야 되고 또 한국교회의 신학적 수준이 굉장히 낮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인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출판 사업, 신문 방송 사업 플러스 1928년에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국제 선교대회가 열리는데 거기를 갔다 와서 아, 사회 참여를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것을 한국교회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928년에 이제 장로교가 농촌부를 만듭니다. 감리교도 농촌부를 만들어서 이제 농촌 계몽운동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1920년대 말에 사회 참여운동을 할때 NCC가 이제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 안에서만 에큐메니칼 운동이 발전한 게 아니고요. 이제 교회 바깥에서도 기독교 개개인들이 초교파적으로 활동을 할때 애국 운동에 같이 참여하는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립협회 운동에서 출발하지만 우리가 뭐 YMC 같은 것도 있었죠. 그다음에 감리교는 앱워천년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앱워천년회. 그다음에 장로교는 면례청년회가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1907년에 비밀 결사 조직인 식민회 이것이 이제 나중에 백운 사건으로 이제 들통나게 되고 그다음에 3.1운동 임시정부 하는 과정에도 기독교인들이 이제 초교파적으로 이제 거기에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신간에는 이제 사회주의자들과 기독교인들이 또 협력을 해서 민족운동을 이제 함께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920년에 이제 장로교 안에서의 큰 문제점은 근본주의가 들어옵니다. 미국의 근본주의 흐름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사회 참여하는 운동도 생겼지만 한국 교회 신학교는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박형영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 안에 신학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보수주의는 더 보수화되고 사회 참여는 진보화되는 이런 갈등이 이제 나타나면서 많은 분열 구도가 1930년에 나타납니다. 서북 기독교와 비서북 기독교 사이에 이제 갈등이 나타나고 또 보수 진보의 갈등이 나타나고 선교사와 교권에 대한 이제 소종파 운동들 우리가 아는 뭐 김장호 또뭐 독립교회를 만든 분들이죠. 그다음에 뭐 성서조선에 우리가 이제 김교신 선생이라든지 복음교단의 이제 최태영이라든지 또 이제 자유신비주의 운동들 이런 것들도 많이 나타나죠. 이러면서 교회가 이제 막 갈라지는 현상들이 1935년에 일어났는데 우리가 이때 이게 굉장히 위험했던 게 1938년에 우리가 이제 신사참배 결국에는 가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분열돼 있으니까 일제가 신사참배 강요하기가 훨씬 더 유리했던 겁니다. 교회가 이 당시에 이 천황제도의 본질을 깨닫고 교회가 협력을 해서 대항을 했더라면 신사참배가 조금 더 우리가 싸울 수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각계격파로 다 뿔뿔이 갈라져 있으니까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해 올때 전부 각자 각자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보수주의 그러니까 그 전천년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끝까지 저항을 하고 사실 싸운 거고 대다수의 진보적인 인사들이 다시 이제 굴복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훗날 한국교회 분열의 뿌리가 1930년대에 이제 다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 밑으로 완전히 이제 우리가 복속돼 버리는 것이죠. 해방이 됐습니다. 미군정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한국교회가 보수 반공 일색으로 지금 다 이제 통일돼 버렸죠. 그러나 분단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단 시대에는 굉장히 다양한 칼라의 기독교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좀 이제 분류를 해보면 한 여섯 가지 분류가 기독교가 나오는데 주로 이제 장로교 다수파와
이제 감리교의 재번판은 주로 이제 보수적이면서 이제 친미적인, 그다음에 선교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종속적인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장로교 재번파와 고신파는 선교사들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비판적인, 이제 그러면서 친미 보수적인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진보 라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날의 기장으로 가는, 기장과 연결이 되는 이제 그런 분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시는 분들이죠. 감리교회 또 일부, 그다음에 YMCA, YW 주체 일부, 신학교 진보주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상적 중도파가 있었습니다. 좌우 합작을 추진했던 주로 김규식 선생을 따르던 이제 그런 그룹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그다음에 이제 이 다양한 그룹이 있었는데, 해방 공간에서 좌우 대립이 심화되면서 사실 이제 좌파들은 다 제거가 됩니다. 여기서 다 제거가 됐고, 기독교 안의 좌파들은 다 제거가 됐고, 중도파조차도 사실은 다 제거가 됩니다. 이래서 오직 이제 한국 교회 안에 남는 것은 친미, 반공, 보수 기독교만이 이제 남게 되는 그런 이제 특징이 이제 바로 공단 시대, 미군정 시대의 이제 결정이 이제 결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NCC가 1960년대부터는 이제 사회 참여를 하지만, 사실은 1950년대 이승만 정권 시대에서 주로 NCC가 한 것은, 불행하게도 이승만 정권의 선거 운동 기관으로서 역할을 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오는 주로 이제 에큐메니칼권에서 오는 전쟁 복구 자금, 네, 구호 물자를 이제 분배하는 역할, 그 다음에 이승만 정권을 지지하는 역할, 이두 가지 역할을 주로 NCC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3.15 부정선거, 이 이기붕의 이 깡패 정치에 사실은 들러리 역할을 했다고 해도 사실은 크게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NCC는 이렇게 반민주적인 사실은 그런 역할을 이승만 정권이 했던 겁니다. 그렇게 됐던 것은 바로 교회와 제1공화국, 여기 굉장히 우리가 알다시피 정경 유착이 돼 있었죠. 그래서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좀 특혜를 받고, 또 기독교 세력을 이제 모아서 이승만을 지지하는 이제 이런 아주 끈끈한 어떤 이런 유착 관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예언자적인 역할을 전혀 할수 없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50년대 우리가 많은 분열을 봅니다. 감리교가 이제 분열되고 다시 합쳤고, 장로교는 고신, 기장, 통합합동, 합동 내부에서도 끊임없는 분열이 일어났고, 1961년에 이제 성결교 안에서도 기성과 예성이 분열됐고, 그 다음에 이제 침례교도 분열되고 또 합치죠. 이 모든 분열의 배후에는 이제 그 맥킨타이어, 칼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근본주의자의 공작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1960년에 이승만 정권에 그렇게 이제 정권을 지지하고 유착 관계에 있었던 NCC가 4.19 이후에 이제 그 민주화 인권 운동의 이제 중심으로 부상하게 되는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4.19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4.19를 보면서 젊은 양심 있는 기독교인들이 반성을 하는 거죠. 반성을 했고, 또 에큐메니칸 운동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소위 그 학생들을 빈민촌, 그다음에 학사단 운동이라 그래가지고요, KSCF가 이제 그 학생 사회개발단 운동이라고 해서 빈민촌에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이제 사회 운동을 위한 여러 가지 가난한 지역, 농촌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사회 운동을 경험하는, 기독교 청년들이 사회 운동을 경험하는 경험을 하면서 이 세력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서서히 NCC 안에서 소위 그 사회 참여 운동의 뿌리를 놓았다고나 할까요? 이제 그런 이제 기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65년에 사실 이제 박정희 정권이 쿠데타를 해서 집권했을 때도 교회는 사실 지지를 했습니다. 지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이 우리가 알다시피 먼저 한미일
지금도 구도하고 이제 좀 비슷하죠. 삼미일 이 삼각 그 안보 체제를 이제 사실 구성하는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이 거기 이제 일본과 굴욕적인 이제 그 국제 정상화를 하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교회가 이제 최초로 거기에 반대하는, 그래서 최초로 권력의 움직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것이 사실은 한일 국회 정상화 반대 운동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정희가 1948년에 이제 삼성 개헌을 이제 추구할 때 한국 교회는 두 개로 쫙 쪼개집니다. 보수와 진보로 딱 쪼개져서 보수는 삼선을 지지하게 되고 진보 그룹은 삼성 개헌을 반대하는 이렇게 양분화되는 현상이 1968년에 이제 나타납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세계 에큐메니컬 운동으로부터 하나님 선교 신학, 그다음에 이제 웁살라 총회, 1972년 방콕 대회 이런 것에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신학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시기에 했던 운동, 자, 도시산업 선교 활동이 이제 1968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기독학생촌연맹이 학생운동을 확장해 갔고, 그 다음에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 그 다음에 이때는 기독교 이제 사상이라고 하는 그 것이 기독교 운동의 이론을 제공하는 유일한 이제 문서였습니다. 사실은 이 시대는 이렇게 해서 이제 60년대가 지나갔고요. 70년대, 70, 60년대 우리가 그 4.19를 통해서 민주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다면, 70년대 전태일 씨의 이제 분신 사건을 통해서 이 민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청년 학생들이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였던가?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비참했던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지식인들이 이제 그걸 보고 충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1972년에 이제 유신이 출발을 하는데 이 유신에 대해서 아무도 저항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산에서 우리는 그 당시에 이제 부활절 연합 예배를 했는데 소수의 기독 청년들과 젊은 이제 목회자들이 거기서 이제 유인물을 몇장 뿌리는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로 끝났어요. 아무 사건도 사실은 어떤 일도 큰 역할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보안사 애들이 이거를 내란 음모죄로 이제 사실은 확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박정희에게 보이기 위해서,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이거를 내란 음모로 이제 학생들을 잡고 고문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이 사건이 이제 국제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이러면서 이제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는 국제 조직이 형성이 됐고요. 한국 기독교인 이제 인권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1973년에 만들어지면서 이제 최초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제 신학적 작업이 일어나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NCC가 이제 인권위원회를 만들어서 많은 청년 학생들이 구속이 되니까 이 사람들을 변호하고 이 사람들의 인권을 이제 방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인권위원회가 민주화의 성지 역할을 했죠. 그다음에 1974년에 민청학련 사건이 터져서 대대적으로 이제 구속이 됐고 많은 기독 청년들, 특별히 KSCF가 마비가 됩니다. 그 집행부 전원이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학교 안에서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기독 청년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을 의식화하는 작업을 했죠. 이것이 모여서 사실 이제 장청, 감청, 기청 이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이제 EYC라고 하는 이제 청년 조직이 만들어져서 대학 안에서 모든 민주화 운동의 뿌리가 뽑히니까 기독 청년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70년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조지성 목사님이라든지 또 특별히 이제 임명진 목사님이라든지 또 감리교회 이제 조화순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활동을 이제 산업선교 활동을 이제 했죠. 근데 이때 이제 교회 국가 관계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여러분, CCC 김중건 목사가 68년에 박정희와 단독 면담을 합니다. 비밀리에. 단독 면담을 해서,
우리가 알고 이제 대통령 조창기도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이 대통령 조창기도회는 한국 보수교회가 정권에 이제 접착, 뭐라고 할까, 밀착하는 하나의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이때 삼선개헌을 이제 CCC가 지지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김중곤에게 이제 그뭘 주냐 하면, 대학 안에 학생 운동들이 너무 좌파다. 그러니까 반공 운동을 만들어 달라. 반공 운동을 만들어 주면 이제 정부가 CCC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 러시아 대사관, 지금의 이제 정동의 어디에요? 감리교 정동교에 있는 그 뒤에 구 러시아 대사관 자리를, 거기에 빈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경찰들이 그걸 다 밀어내 쫓고 그 땅을 전부 다 CCC에게 줍니다. 그래서 CCC가 거기서 높은 빌딩을 이제 올리고, 이면서 CCC가 이제 번성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엑스플로 74, 그 다음에 73년 이제 빌리그레엄 집회, 이런 거를 정부가 다 후원해주고, 그 다음에 군 보급마도 박정희 정권이 지원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아내고, 사실은 이제 박정희 정권을 이제 지지하는 일종의 미력이 있었던 거죠, 요 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 대형 집회 배후에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좀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는 자기를, 정부를 지지하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당근을 주고, 자기를 반대하는 기독교 세력에 대해서는 채찍을 하는, 이 당근과 채찍 전쟁이 굉장히 분명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요 시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통일교 직원도 일어나죠. 그 다음에 최태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전국 조직을 만드는 이런 역할도 사실은 박정희 정권의 후원 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이제 몰락을 하고, 12.12 쿠데타로 이제 전두환 군부 세력이 들어오면서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학살로 진압을 하고, 1987년 이제 시민항쟁이 이어지기까지, 이제 사실은 한국 교회가 1984년까지 이 광주 문제를 사실 거론을 못했습니다. 사실 공포였죠, 그 당시는. 공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후부터는 교회가 이제 많은 역할을 하는데, 특별히 고문에 대한 이제 그 대책을 했죠. 우리가 뭐 문기동 그 부총경찰서의 권인숙량 성고문 사건이라든지 수많은 고문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고문에 대한 대처, 그다음에 악법 제정 반대, CBS 방송을 못하게 하니까 우리가 그걸 정상화하는 투쟁, KBS 시청료 거부 운동, 이런 것들은 이제 기독교가, NCC가 이제 주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주화 국민운동본부, 이런 것을 만드는데도 기독교가 크게 공헌합니다. 그 후에 이제 복음주의 학생들의 일부가, 이제 우리가 왜 맨날 이렇게 뭐 교회에서 맨날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반성을 하면서 사회 참여를 하는 복음주의 안에서의 사회 참여 세력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위 얘기하는 그 제도적 민주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기독교 운동이 이제 확 바뀌죠. 그래서 이제 시민 운동으로 바뀌고 이제 NGO 운동으로 바뀌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경실련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기독교 NGO에서 다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0년대는 산업선교가 너무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합법적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민중운동, 민중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80년대 교회의 또 공헌은 통일운동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민간인이 이제 북한 교회와 만나는 이런 작업을 했는데, 많은 박해가 있으니까 WCC를 통해서 한국 교회와 이제 북한 교회가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만든 게, 다시 이제 도전소라든지 근리운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88년도에 이제 그 소위 88 통일 선언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 교회가 사실 통일 운동에 기여한 굉장히 큰 공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급부적으로 한국의 보수 세력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한기총을 만들게 되는 것이 바로 88 선언이 나오면서, NCC를 더 이상 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수적인 기독교 연합집 교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그 정권과
교계 내의 보수 세력과의 뭔가 이렇게 결합 이해관계가 맞은 거죠. 이러면서 이제 한기총이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90년대로 가면서 소위 이제 진보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이 추진이 됐고, 봉구권 사회주의가 붕괴가 되면서 이제 문민정부가 출현을 합니다. 우린 또 IMF 사태도 맞았고요. 햇볕 정책,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이런 분위기가 잘 나가다가 2001년에 이제 9.11 테러 사건이 나오고, 이제 미국이 굉장히 강경한 이런 그 보수 회기로 돌아서면서 한국 사회도 거기에 굉장한 영향을 받으면서 남북 간의 이제 통일운동 화해 무드가 완전히 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보았던 거는 남북 나눔 운동, 희년 운동 이런 걸 했는데, 심지어는 이때는 그 한기총조차도 사랑의 쌀 나누기에 이제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가 같이 북한에 지원을 하는 이런 굉장히 전향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그핵 문제, 그다음에 김일성 조문 사건, 실제로 미국이 이제 북한을 폭격하려고 했었죠. 이제 이런 그 강경 국면 이런 것 때문에 분위기가 이제 다 깨져버리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90년에 우리가 이제 NCC를 중심으로 기독교 에큐메니칼 운동이 했던 것은 주로 이제 민중교회가 사회선교를 한 건데, 외국인 노동자들 돕는 사업, 그다음에 이민 결혼 여성들 돕는 사업, 그다음에 IMF로 실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 자녀들을 이제 돌보미 하는 것, 그다음에 그 노숙자들 위한 이제 쉼터,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민중교회와 지역사회 교회가 이제 많은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개신교 보수 집단의 이제 극우적 정치 행동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오늘날 이제 정광훈 사태까지 이제 연결되는 출발입니다. 김대중 정권 말기 2003년부터 한기총을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 뉴라이트 세력들이 사실은 이제 광화문으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뭔가 정치적인 이제 활동을, 정치 세력화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런 것이 왜 나왔을까?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그동안에 이제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한 보수 교회 안의 비리들이 노출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뭐 총회장 선거들의 부정이라든지, 뭐 성추문 사건이라든지, 세습 문제라든지, 다양한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특히 이제 MBC 이제 보도 이런 것이 나오니까 교회가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이제 보수로 회귀하려고 하는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고, 또 이제 친미 반공주의에 익숙한데, 이게 이제 북한과 갖고 이제 전향적인 대화를 하게 되면서 위기의식이, 이념적 위기의식이 교회 안에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런 것이 정치적인 보수화로 등장을 이제 했던 겁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이제 오늘날에까지 쭉 이어오면서 NCC가 이제 굉장한 위기를 사실은 이제 구조적으로 맞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재정적인 위기인데요. 전에는 민주화 인권운동할 때는 그 돈이 어디서 왔습니까? 대부분이 이제 WCC와 독일 교회 지원을 통해서 민주화 인권운동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한국 경제가 급성장을 하죠. 80년대 후반부터. 더 이상 한국은 지원을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에큐메니칼 운동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보수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에큐메니칼 운동의 재정적 지원이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거죠. 한국 에큐메니칼 운동의 기구가 기구를 지탱해 오는 경제적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일단 재정적 위기가 왔기 때문에 굉장히 큰 흔들림이 생긴 겁니다. 두 번째는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정권의 어떤 굉장히 이제 자리를 이제 받으면서 가게 되면서, 그러면 니들이 결국에는 권력의 이익을 받으려고 운동한 거 아니냐 하는 이 도덕적 위기감이 사실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권에서 자리를 받는 사람과 또이그 김영삼 정권에서 자리를 받는 사람으로 또 쪼개지면서 그 에큐메니칼 운동이 이게 또 이제 양분되는 거죠. 이러면서 도덕적인 정체성이 이제 흔들린 겁니다. 세 번째는 이 풀뿌리 에큐메니칼 운동과 이 기구가 사실은 굉장히 연결이 잘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교회가 보호막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역의 풋뿌리 운동을 교회 NCC가 이제 보호하는 역할을 했죠. 근데 이제는 그 역할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지역 풀뿌리 운동들이 자체적으로 자기 운동들 다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NCC라는 보호막을 이제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NCC 안에 리더십이 재생산 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그 명망가 이 어른들이 이제 떠나게 되면서 새로 올라오는 되게 개그맨의 리더십이 굉장히 분산돼 버리고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NCC는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투쟁을 해오다 보니까 이 복음주의권 보수교회와 대화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보수교회와 일반 교회 안으로 에큐메니카 운동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 작업을 도저히 할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 관성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구로서의 NCC는 굉장한 위기를 지금 이제 경험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세계 에큐메니카 운동은 그럼 건강한가? 지금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의 이제 위기가 있는데 WCC 안에는 이 WCC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90년대까지만 해도 이 예언자적 역할을 했어요. 세계적 약자를 대변했습니다. 교회가. 그런데 공산주의가 붕괴되고 난 다음에 서구 유럽 국가들이 위기의식이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공산주의가 확장될까봐 두려워서 강한 나라도 약한 나라도 도와주고 이런 걸 했어요. 사회 참여를. 근데 이제는 서구 교회가 그걸 안 합니다. 더 이상 약자를 돕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예언자적인 역할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서구 교회가 전반적으로 약화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더 이상 지탱하는 그 능력이 상실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돈도 없고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럽이 보수화되면서 약자를 돕는 운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러면서 에큐메니칼 운동이 예언자적 능력을 이제 상실해 버린 겁니다. WCC가. 두 번째로는 옛날에는 이 지적인 신학적 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는데 지금은 그 신학적 발전에 그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요번에 그 칼스루에에서도 신학적으로 나온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세 번째로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도덕적으로 파산한 겁니다. 옛날에는 그 에큐메니칼 운동의 리더들이 운동가였습니다. 운동가. 헌신성도 있고 영성도 있고 자기를 희생할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관료화 돼가지고 월급 받는 직원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에큐메니칼 기구에. 이러면서 WCC가 이세 가지 스피릿을 완전히 지금 이제 상실해 버려서 사실은 기부는 있는데 WCC가 그런 에큐메니칼 역할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과제가 있는가? 이제는 에큐메니칼 운동을 서구 유럽이 주도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서구 유럽이 에큐메니칼 운동을 주도하지 못합니다. 왜? 세계 교회의 중심은 남반구에 와 있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로 와 있습니다. 숫자도 그렇고 영향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는 그 풀뿌리에서 에큐메니카 운동을 재생해야지 서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학과 기부에서 에큐메니카 운동을 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뉴욕이라든지 스위스 제네바라든지 런던이라든지 이런 데가 결국엔 중심이 돼서는 안 되고, 모든 로컬, 우리가, 목회하고 있는 이 개교회, 지교회, 이 바다, 현장이 바로 에큐메니카 운동의 중심이 돼야 된다. 이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에큐메니카 운동은 이 복음주의권,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과도 이 대화를 할수 있도록 우리가 열어야 돼요. 과거에 그 뭐라고 할까, 민주화 운동하던 그런 관성. 그런 특징을 가지고는 더 이상 에큐메니카 운동, 그런 시대도 아니고, 이미 이제 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새 시대에는, 새 가죽 부대에다가 정신을 넣어야죠. 우리에게는 이제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이제 이 대화를 할 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에큐메니카 운동은 이 가난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면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화되기 때문에
에큐메니칼 운동은 바닥 민중에게 뿌리를 두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종교 간 충돌, 문명 충돌이라는 이제 책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종교 전쟁이 없습니다.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종교가 다른 사람들끼리의 충돌과 전쟁은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 간 대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날 에큐메니칼의 이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좀 깊은 지적인 공부가 필요한데요. 깊이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고 삶을 바꾸지 않고 껍데기만 자꾸 바꾸는 종교는 살아남을 수 없다. 결국 이제 영성의 문제다. 에큐메니칼 운동은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로 청년과 여성들에게 정당한 자리를 줄때 우리가 리더를 이제 재생산해낼 수 있다. 어른들만 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은 사실은 이건 5년, 10년은 다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에큐메니칼 운동의 과제가 한국 교회도 상당히 사실은 세계 교회만의 과제가 아니라 한국의 과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아, 예, 오늘, 정말 이한 시간 내에 저 에큐메니칼 운동사를 정리한다는 게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엄청난 분량을 압축해서 엑기스만 한다, 이렇게, 이렇게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쭉 정리하니까 정말 우리 에큐메니칼 운동에 있어서 NCC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가 예, 좌표로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예, 귀한 강연해 주신 우리 정병준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청 운동을 오랫동안 하셨고, 저로서는 또 현신 선배이시기도 하고, 제가 1학년 때 3학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인연이 있는데, 아무튼 꾸준히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서 또 이제 이걸 학문적으로 정리까지 하시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현장감 있게 잘 해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질문 있으면 좀 해주시죠. 제가 하나 할까요? 네, 말씀. 그 짧은 시간에 한국 교회 역사 내지는 뭐 에큐메니칼 역사를 쭉 이렇게 관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강의 참 감사합니다. 저는 1988년도에 여수에 내려와서 민중교회를 그때 당시에는 이제 88년도에는 그 민중교회가 대단히 그렇게 그 유행을 하다시피 이렇게 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때 이제 저도 이제 귀장에 속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여수에 이제 시골에 와서 시골에 이제 저 가난한 지역에 와서 집중적으로 이제 섬에서 나온 분들 그분들이 모여 있는 가난한 지역에서 이제 민주교회를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제 대접받는 목회가 아니라 섬기는 목회를 하겠다라고 해서 쭉 이제 목회를 좀 하고 있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지금 현재 아까 뭐 우리 한국 교회의 NCC가 조금 이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지금 이제 그 교회의 이그 일반적인 흐름이 대단히 좀 이렇게 대형 교회를 따라가는 그런 이 경향이 있고 그리고 교회의 어떤 그이 교회론이라든지 목회관보다는 그 대형 교회를 지향하는 그런 대형교를 본받는 그리고 부러워하는 그런 목회 흐름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든 간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에큐메니칼리즘을 좀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근데 심지어 에큐메니칼리즘도 이렇게 흔들리고 있으니 전반적인 것들이 다 이제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제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 전남 동부 NCC라고 하는 이 조직을 통해서 이 조직도 회원들이 한 40명 정도 이렇게 회원 교회가 이제 등록돼 있는데 실제로 열심히 활동하는 분은 뭐 10명 내외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움직이고 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싶어도 재정적인 기반이 안 되고 힘이 안 되고 또 숫자가 안 되기 때문에 의욕만 있고 이제 욕심만 있을 뿐이지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전반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인 것 같고,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이 있고 열심히 있는 분들은 또 조그만 교회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서 또 그런 또 능력이 또안 되는 거고, 그래서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이제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교회가 정치와 또 역사와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교회가 이제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흔들려 버리는데, 그러면서 보게 되면 뭐 이번에도 보면은 그 윤석열 정권 탄생하는데 한국의 보수적인 그런 교회들이 상당히 역할을 했다. 일전전 그 선거운동 할때 일부 보수적인 목회자들은 뭐 우리 한국에 뭐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이를 뭐 메시아에 비유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선거운동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조금 진보적인 그런 교회 내지는 깨어있는 교회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게 그 대응하는 그런 역할들을 못했거든요. 예, 거의 못했어요. 못해서 결국은 이제 이 모양 입꼬리 돼버렸는데, 어쨌든 참 교회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0.73%로 이게 압도적인 차이로 이렇게 뭐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표차로 이렇게 이겨놓고 지금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이렇게 지금 득세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면 한국 교회 역할이 참 중요한데 이 중요한 시기에 한국 교회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것이 전반적인 그 세계 이 보수적인 그런 그이 상황, 그리고 전반적인 우경화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적인 흐름이고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 한국 상황도 그것은 예의가 될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뭐 NCC가 나름대로 뭔가 좀뭘 하겠다고 맞게 하고 성명서도 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보기에는 뭐 교수님도 거기에 대한 아까 몇 가지 뭐 문제가 좀 있는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뭐 재정적인 부분 또뭐그저 도덕적인 위기감 또 뭡니까 리더십의 뭐 재생산 구조 부족함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지금 현실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것인가라는 상황이라서, 뭐 교수님 그 좋은 강의를 듣고도 조금 마음이 좀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아무래도 그 역사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길게 예예. 좀 이제 보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예예예. 우리가 이제 기독 에큐메니카 운동이 이제 가장 활성화됐던 시기가 사실은 이제 70년대, 80년대 이거든요. 예예. 20년 동안 뭐 사실은 한국 사회를 주도를 했죠. 예. 이제 주도하다시피 했는데 사실은 이게 그 뿌리가 사실은 한국의 밑바닥에서 올라온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 이제 이제 진보적인 엘리트들에 대해서 이제 움직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물적 토대 자체가 외국에서 왔어요. 사실은 거의 돈이 뭐 WCC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민주화돼 가시적인 제도적 민주화가 된 이후로는 어떤 그 새로운 출구를 못 만들어낸 거죠. 그 리더십이. 이제 그런 건데, 그렇지만 그 정신은 우리가 또 계속 계승을 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이그 민중성이라고 하는 건 항상 남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사회든지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는 절대로 그 이제 국가가 해결해 주질 않아요. 해결할 수도 없고, 빈부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이제 신경제 신자유주의 질서 안에서 이제 더큰 문제가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그 신앙인이 이제 신앙의 구조로 만나는 어차피 그 만나는 거는 그 바닥 민중들의 그 삶의 문제를 교회가 끌어안는 거, 교회 외에는 어떤 대안도 사실 지금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역사 속에서 제도적인 것은 우리가 좀 흩어졌을지라도 우리가 이제 바닥 그 보수교회를 견인해낼 수 있는 결국엔 정통성과 신앙적인 명분은 결국에는 그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끌어안느냐. 이게 결국에는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의 에큐메니카 운동이 살아날 수 있는 영성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희망을 그렇게 제도에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제도에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NCC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망해갑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NCC라는 조직은 서구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기본적으로. 돈 줘갖고 만든 거거든요. 전국에 NCC를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IMC, 국제선교협의를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돈을 줘갖고 계속 유지를 시킨 겁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돈을 주고 있고. 그렇게 유지가 된 거였기 때문에 사실 서양 사람들의 교회가 망하면 NCC도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NCC라는 조직 기구에만 우리가 이렇게 집착하지 말고 어떻게 이것을 NCC를 대체할 수 있는 에큐메니컬적인 기구를 재생할 수 있을까? 어떤 구조를 가져야 이것이 재생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구조를 그냥 꾸려가는 거가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있는 구조를 없어서도 안 되죠. 왜냐하면 기능을 할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건 그대로 살려주지만, 그러나 NCC가 뭔가 답이 되는 그런 식의 우리가 이제 사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로컬 차원에서 작은 모임이라도 이렇게 유지되고 가는 거니까 우리가 17세기에 이제 경건주의 운동의 모토가 교회 안에 작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할 때는 정신 차린 작은 교회가 전체 공교회를 그냥 장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가 완전히 다 망해가 정신적으로 윤리적으로 망해가더라도 소수가 정신 차리고 거기서 그룹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게 그 에클레지아의 정통성을 갖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루터 교회가 전부 히틀러를 지지했지만 소수의 보네포를 중심으로 한 고베 교회가 세계사적인 정통성을 다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도 그런 어떤 우리가 좀 자신감을 가지고 에큐메니컬 운동을 새롭게 본다면 저는 좀 이렇게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된다. 우리가 이제 버스 안에 있으면서 자꾸 버스를 밀려고 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니까 버스 밖으로 나가야 이 버스를 우리가 미는 거니까 NCC 구조를 좀 벗어나서 사고하는 이런 걸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저도 질문을 좀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그 NCC 이야기를 하시면서 NCC가 보수 교회와의 대화를 할수 있는 어떤 그거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관성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역 NCC 차원에서 보면 지역에 우리 NCC 말고 각 지역마다 이제 성시화 운동을 하는 기독교 뭐 여수라면 뭐 여수 뭐 기독교 교회 기독교 협의회 뭐뭐 뭐, 교회 연합회. 교회 연합회 교회 연합회. 각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아, 각 맞죠. 지역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게 조찬기도회도 하고 뭐 그러니까 지금 한기총 옛날 뭐 하던 거나 비슷하게 지금 또 움직이고 그런 있는데 거죠. 관변단체 비슷한 냄새도 많이 풍기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회 단체로서는 그렇게 연합기구로는 있습니다. 지역에 내려가면. 정치 조직이죠, 사실. 그런 상황인데 국회의원들 표받는 그런 거죠. 우리가 그들과 대화를 할 거냐? 예를 들면 옛날 NCC가 한기총과 대화를 할 거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니, 생각하세요? 기구 대 기구로 가지 말고, 기구 대 기구로 가지 말고, 예를 들면, 성시화 운동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 교단에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원미동 교회 김생민 목사님 친구인데 이 양반은 이제 그 지역의 교회에 아무래도 세가 있다 보니까 성시와 이제 총회장도 합니다. 왜냐면 사실은 에큐메니컬 사고를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는 지역의 대표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기프 사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고 돈도 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에큐메니컬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런 분들하고는 대화가 되는 거죠. 제가 얘기할 때는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구 대 기구로의 대화가 아니라 가능한 좀 이제 중도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좀 이제 교회의 문제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접촉점을 찾아내고, 예. 그렇게 해서 좀 지경을 넓혀가고, 뭔가 이렇게 좀 의미 있는 일을 할때 참여시키고 돈을 내게 하고 하는 뭔가 그런 좀 고민을 좀 해서 시너지를 좀낼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작은, 이제 우리 이제 목표하는 작은 교회와 조금 규모 있는 교회가 뭔가 같이 할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을 같이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작은 교회들끼리 연합도 필요하지만, 또 그런 교회들을 끌어들여서 의미 있는 일을 하게 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구상해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럴 때, 작은 교회지만, 아, 저기 의미 있다. 저분의 목회는 의미 있다. 이런 거를 지역사회에 심어줄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이게 이제 NCC가 사실은 뭐 이렇게 힘이 없잖아, 지금. 하나도 힘이 없는데, 이제 일부, 이제, 뭐죠? 보수적인 사람들은 NCC를 무슨 대단한 조직이냐, 이렇게 만들어갖고 막 공격을 하는데, 사실은 아무 힘이 없잖아요. 무슨 뭐 힘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그건 결국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자금이 이제 없잖아요. 자금이 없고,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제일 강한 게 이제 개교회주의잖아요. 그래서 개교회가 제일 우선이고, 사실 노회나 뭐 이런 것들도 뭐 노회도 뭐 이렇게 힘을 발휘를 못 하잖아요. 노회도. 근데 그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전에는 이제 그 WC, NCC가 이제 바깥에서 한국계를 견인했다면, 이제는 그 이제 그 속에 들어가서 이 속에서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공교회라는 개념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 공교회를 사실 안 믿어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이 믿는다는 게 믿고 맡기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공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려면, 결국은 저는 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그뭐 이제 노회마다 좀이 뭐랄까요? 일단 뭐 목사님들 사례비만큼이라도 노회가 다 걷어갖고 이렇게 재배분하는 뭐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런 운동이 있어갖고 이렇게 그 밑에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결국 WCC하고 만나게 되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짧은 생각이 잠깐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실 참고. 저기 학부 때 잠깐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 학부 때는 이제 교육 종사들을 다 하고 있었는데, 선배들이 그 까치밥이라고 그 교육 종사 하던 우리 그 동아리 선배들인데 다 사례비를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일하게 배분을 했어요. 그렇게 시도를 한동안 몇 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그걸 했어요? 한 10명 정도? 그걸 꽤 오래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장애인 교회 전도사를 필요로 하는데 쓸수 없는 형편에 장애인 교회에 우리가 한 명을 파송하기도 하고 까치밥 선교로 그런 시도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졸업한 뒤로 이제 흐지부지 됐죠. 의미는 있네요. 예, 큰 힘은 상당히 그 아니지만 의미는 크네요. 지금도 그 잊지 못합니다. 근데 아까 그 이제 오선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에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구조 안에서 공교회라는 건 사실 우리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그 이게 자본주의 하에서도 공교회 조직을 유지하는 건 사실은 나는 카톨릭밖에 없다고 봐요. 로마 카톨릭. 예, 그 정교회는 아무래도 뭐 저쪽 사회주의라든지 이런 저기 어딥니까 그 그리스 종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이 공산주의권 아니면 이제 무슬림권 안에서 생존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본주의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덜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교회는 자본주의와 계몽주의 영향을 덜 받고 자기들의 고대적 전통을 유지해 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몽주의 이후로 이 개신교는 철저히 자본주의 구조 안에서 살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라는 조직 자체가 공교회성을 갖는다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지키려고 말버둥 치는 건 사실 카톨릭이죠. 자문주의 안에 있으면서도 공교회를 유지하려고 말버둥 치는 건 사실 이제 카톨릭의 경우인 거죠. 그런 차원으로 비교해 본다면 사실 개신교는 에큐메니컬 운동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예, 공교회라는 개념이 사실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지 이게 어떤 공동의 경험으로서의 공교회 경험을 사실은 참 못해 보는 거죠. 그거를 뚫어내고도 좀할수 있는 이런 게 이제 사실은 교회가 훈련을 사실은 해야 하나님 나라 경험도 그 안에서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자본주의의 힘을 사실은 못 이겨내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완전히 뭐 저기는 아닌데 그 이제 지금 현재 자립대상 교회들을 지원하는 것을 이제 예장 통합이 지금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어떤 시행착오가 있습니다만은 하고는 있어요. 그것도 이제 하나의 공교회성의 발현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되죠. 개교의지가 엄청 강한데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이렇게 떼가지고 지금 그런 미자립 교회들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혜택을 저도 받아본 사람으로서 상당히 그 고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받는 입장과 주는 입장 이런 것들이 아직도 이게 자본주의 속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주는 사람의 목소리가 크죠. 그건 뭐예할수그 없는 참 거죠. 그런 불성사나운 일들이 좀씩 벌어지고 여전히 그렇죠.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매월 이제 사례비에 0.5%를 걷어서 총에다 보냅니다. 네. 그럼 총에서 그걸 다 걷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이요. 전국에 있는 담임 목사, 부목사 다총 틀어서 전도사까지 걷어서 이제 모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미자립 교회에다가 신청하는 교회에다가 보냈는데 그 보내는 금액이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실정에서 40만 원은 뭐 용돈밖에 안 되는 돈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의미가 크죠. 영적인 의미가 크죠. 전국에 있는 흩어진 교회 목사들이 자기 사례비에 0.5%를 걷어서 그것을 갖다 모아서 같이 이렇게 어려운 그 목회자들에게 나눠준다.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최저 생계비 이렇게 지원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인데 그런 제도를 지금 저희는 도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무 의미하고 그 에큐메니칼 운동과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을 좀 연결시켜 볼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뭐 별개가 아닌데, 삶으로 뭔가 이렇게 나눔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그 에큐메니칼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구속을 해제해야 됩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아, 예, 저기 성공의 전도사 한마디만 하랍니다. 아이고 말씀하십시오. 예, 그 지금 자본주의 세계에서 이렇게 공교회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성공이는 아시다시피 영국 아닙니까? 그 영국 하면은 마가렛 대처 수상의 그 유명한 신자유주의로 해가지고 영국의 철도가 민영화했다고 폭삭 망한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그 영국에서 출발한 그 성공회가 공교회성을 유지하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그 태풍과 폭풍이 휘몰아치는 태평양 한 가운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바닷가 어느 마을에 있는 그 저수지 태풍이 몰아치는 저수지에서 풍랑이 치는 데서 떠 있는 그 낙엽 한 조각 이 현재 그 낙엽이라는 것은 성공회에서의 그 공교회성을 유지하는 그런 어떤 상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성공회도 그 체제 생계비라든지 뭐 호봉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뭐 공동으로 해서 이렇게 교구 차원에서 이제 그 사례비를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이제 플러스 알파라는 것이 또각 교회가 능력이 있으면은 거기서 사목을 하시는 신부님들에게 좀더더 주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것은 확인이 안된 거지만 인사 처리되면은 발령 처리되면은 주교한테 인사 발령권이 있는 주교한테 어떻게 해가지고 좀그
재정적인 능력이 풍부한 교회로 나를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아니면은 주교가 그런 그 가정 상황, 그각 신부의 그 가정 상황을 감안을 해가지고 그런 좀 재정이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교회로 발령을 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이 뭐 좋다고만 좋다고 할 수도 있고, 뭐 거기에 따른 뭐 비리가 있다고 하면 뭐 비리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그 자본주의 한복판인 그 영국에서 출발한 그 성공회가 그래도 공교회성을 유지하고 또이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이렇게 막 극성을 떨고 완전히 그 귀신춤을 추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진짜 성공회뿐만 아니라 그 공교회 정신을 갖고 있는 로마 카톨릭부터 해서 뭐 한국 정교회 뭐 그다음에 뭐 성공회를 포함한 각 개신교들이 정말 그 공교회성을 그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로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그냥 하루 세끼 밥 먹고 뭐 잠자고 이런 그 본능에 충실한 그런 생활이기보다는 정말 이름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나서 생각이 안 나는데 정말 그 공교회성 유지를 위한 우리의 그 전투적 자세가 정말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되지 않을까? 좀 전투적이란 말이 좀 아, 거기에 좋습니다. 은혜로웠습니다. 아니 그 전투적 단어가 좀 마음에 안 들면서 그 영적 무장이라는 그 단어로 저 여러분들이 그 하시고요. 저 가로 열고 가로 닫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좀 절박한 그런 그 심정으로 그런 그 공교회성을 위한 그런 그 운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나누시는 대화들이 굉장히 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얘기들을 조금 NCC 좀 중이나 교단 어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좀 해서 그죠? 이게 바로 우리의 공개성의 표현이다. 어? 같이 살고 나누고 이러는 삶을 삶 속에 이제 그런 작은 남음의 경험들이 이제 큰 하나의 이제 그 영적인 힘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추진하고 한번 해보는 것도, 에큐메니카 운동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는데, 뭐 이렇게 뜬 얘기 하기보다는, 뭐,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뭐, 뜬 얘기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이런 작은 것들이라도부터 시작을 하고, 물론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공교회성을 표현하는 것은 삶을 나누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운동 방식인 것 같아요. 인사사 제가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네, 그 첫째는 그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 돈도 나누고 무엇도 나누고 생명까지 다 나눴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저도 그 활동하고 활동비 안 받고 그냥 내 돈으로 써갖고 30만 원도 넣고 돈안 받고 뭐 일체 그 어디 갔다 오면 내돈 쓰지 돈안 받는다. NCC 자금 우리 자체적으로 그리고 그 외부 자금도 될수 있으면 받지 말고 우리 스스로 하자. 예. 네. 그 운동을 먼저 좀 힘있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두 번째는 사랑방 운동처럼 교회를 활짝 열어놓고 그 누구나 와서 좀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리고 또될 수만 있으면은 정말 교회를 비워서 그 좋게 나는 다른 데서 살고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지낼 수 있도록 그때까지 가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그 저도 금방 진보 보수 그 강의 아카데미 광주 듣고 이제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걸 좀 뛰어넘어서 우리가 좀 순례적인 그런 그좀 각오로 통일도 그렇고 생태 운동도 그렇고 좀그 완전히 거지처럼 그렇게 좀 과감하게 살수 있는 그런 수도원 운동을 할수 있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강사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자리 좀 떠서. 수도원 운동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죠. 그 거지처럼 예. 너무 커졌는데요, 지금. 예, 그 영적인 거지, 진짜 물질적인 거지로 그 정말 맨발로 그 산티아고를 7번이나 다녀온 친구가 이제 내일 온다 그래요, 저희 집에. 그러면 그 친구랑 그 수도 탁발 수행도 다녀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호남 영성은요, 이렇게 좀 이렇게 과격한 면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아니, 아니, 과격한 게 아니라 좀 부드럽게 말했는데, 부드럽게. 아니, 이 단체에 오면 좀 감동도. 라디칼하다는 건 아주 근본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 그렇죠. 행동적 과격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근본적인 걸 이제 추구하는, 이렇게 옛날에 뭐그 호남 쪽 영상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맨발의 성자 그 이연필 선생 이야기도 있고 막그 이제 그런 것처럼, 그죠? 그래서 에큐메니컬 운동이 영성하고 사실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예, 분리돼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지역별 그고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영성적 특징을 에큐메니컬 운동으로 연결시켜서 살릴 수 있다면 그거는 굉장한 그 에너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해서 무슨 사회 참여 이런 것만 이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이제 삶을 나누는 것부터 해서 영성적인 공간까지도 이제 같이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참그 지역을 살리는, 지역의 목회자들이 행복하게 사역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경험하시는 이야기를 이렇게 지역 NCC 차원에서 좀 나누시는 것도, 그리고 이제 같이 가자, 같이 밥 먹자, 이렇게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통일 이제 사우스 코리안 말을 너무 듣기 싫어서 그 엊그제 요르단 그 두바이 요르단 이스라엘 다녀왔어요. 근데 그 정말 그 그냥 팔레스틴 노컬 운동 팔레스틴을 내게 완전히 돌려줘 버리면 참 좋겠다. 그 예루살렘을. 그래서 그 노컬 부탄 같은 경우도 그 여행을 하는데 철저하게 로컬 운동하면서 그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그 철저한 그 노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행객을 아주 제한하면서 받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세대는 노컬 세대인 것 같아서 그 혹시 좀그 저기 이스라엘 여행하실 때, 예. 여행사로 우리가 주로 대부분 서방 쪽 사람들이 이스라엘 편 여행사를 택하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팔레스타인 쪽 여행사를 택하시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주면 좋겠죠. 근데 지금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 그걸 몰라요. 그래서 예.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행사들끼리의 그 자본주의 경쟁 구조가 있어가지고 이쪽을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퍼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갈 때 팔레스타인 쪽 여행사를 이제 컨택을 하면은 아주 안전하게 팔레스타인 지역을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경험도 할수 있습니다. 이게 네, 이거 좀 로컬형으로. 다른 얘기인데요. 아니. 저는 이제 검은도가 6개 마을이 있고 6개 교회가 있는데 다 우리 교단이에요. 우리 교단인데 통합측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이 6개 교회가 힘을 모아 갖고 좀이 검은도를 위해서 뭔가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 우리 교단이고 같은 노회고 같은 시찰인데도 그 모여서 뭐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면 그 얘기가 안 먹히는 거죠. 그냥 모여서 그냥 먹는 얘기, 뭐, 어디 갔다 온 얘기, 이런 얘기만, 그런 얘기만 좋아하고, 제가 이제 지금 11년째 있는데, 그래서 한 번은 또 이렇게 제가 사비 들여서 책을, 좋은 책 하나 사갖고 6권 돌려갖고 같이 읽자 그래도 전혀 생각이 없고요. 제가 이제 설교 모임도 했어요. 이제 그거 이제 제가 이제 얘기 막 해갖고, 일주일에 한번 모여갖고 설교 뭐할 거냐 이렇게 막 얘기 나누고 그거는 제가 한 1년 반 정도 제가 이끌었는데 또 그것도 그렇게 하기 싫어갖고 결국은 이제 끝나버렸는데 이게 우리 여기서 이게 뭔가 저는 이제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안 되니까 얼마나 하기 그리고 여기 6개 교회 중에 또 학부가 4명이에요. 예. 네, 저까지 4명인데 그런데도 그게 안 돼요. 이게 모아지지가 않습니다. 뭐 하자 그러면 오성일 목사님, 예. 이건 그 아주 그좀 파격적이고 좀 강도가 센그 제안인데요. 그것을 어떤 그 대의 명분을 갖고 한번 진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좀 저기 오 목사님께서 그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이 좀그될것 같은데, 1년에 2번 내지는 1년에 4번 우리가 교환 예배를 하자, 교환 예배.
내가 다른 교회 간다. 다른 목사는 우리 교회 와라. 근데 그게 이제 그 아마 그 서로 간에 말은 안 하겠지만 혹시 그 거문도 안에 있는 여섯 개 교회의 그 연합 행사를 하면은 거기에 그 성도들이 가가지고 어느 목사님 멋있다. 아, 나저 교회로 옮길란다. 그렇죠, 그렇죠. 네, 가장 그게 있는 거죠. 지금 목사님들이 가장 경계하는 거 그거예요. 혹시 딴 아, 교회에서 근데 우리 교회 그거는요, 교인을 빼가는 거 여기가, 아니냐? 아, 그 문제는 여기는 달라요. 여기는요, 아, 달라요? 마을마다 교회가 있는데, 예. 우리 동네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른 교회 예. 갈 수가 없어요. 아, 갈 수도 없다. 아, 도시하고 약간 이제 왜냐하면, 그런 차이점이 있네요. 동네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요. 너 교회 안 다닌 분들도 왜 남의 동네 교회 가냐. 이렇게 해갖고,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아, 그건 문제예요. 도시생활에 완전히 그 매몰돼 있는 제가 약간의 그 착각을 했습니다. 그분의 사정을 모르고. 그러면 그런 가능성은 충분하네요. 그 교환 예배를 근데도 안 통해서. 한다니까요. 그거 예? 제가 계속 제안을 했어요. 뭐 이렇게 아. 뭐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 돌아가면서 설교하자 뭐 이런 거 수없이 했는데 수없이 제안했는데. 아니 근데 아닙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렇게 제안하지 말고 어떤 명분 있죠 명분 이러이러한 그 거창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신학적 가지로 실천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다음에 이야기 그런 하시죠. 것만 왜냐면, 내세우면은 뭐 거절 못하죠 예, 일단 명분